안녕하세요. 시 읽어주는 낭송가 서수옥입니다. 시뉴아이 수필지 감독이 질 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시간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편의 수필을 여러분께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위트와 재치와 지혜가 깃들인 수필집 성적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적표 수필 신유화. 봄이 되어 집수리를 시작하면서 묵은 짐 정리를 했다. 창고에 차곡차곡 넣어둔 박스를 하나하나 풀어보니 우리 결혼 때 혼서지며 예단으로 넣었던 옷감이 그 시절에 시간 속에서 머물고 있었다. 또 다른 상자 속에는 우리 두 아들의 초등학교 때 상장과 성적표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성적표에는 우동생의 마크처럼 우수수수 우수수수였다. 전교 어린이 부회장, 반장, 모범생이었던 아들이었다. 빛바랜 성적표를 보면서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50년 전의 일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은 땅끝 마을에서도 가구수가 많은 마을에 살았다. 아버지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그 마을에서는 큰 뜰을 가진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살았다. 딸 7명을 두었기에 딸부잣집이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딸들에게 무서운 스승이었다. 딸은 남의 집에 가서 욕먹으면 안 된다고 음식 만드는 법이며 예절 교육을 철저히 하셨다. 그래서 이웃마을과 읍내에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연애결혼은 금지사항이었다. 외지로 대학을 보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딸은 고등학교만 나오게 했다.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고도 하셨다. 가정교육이 엄하셨기에 우리 집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가는 사람은 복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 겨울이면 중매장이들이 줄을 섰다. 사위들은 대학을 나와야 했다. 또 그 시절에는 선을 보려면 처녀집으로 왔다. 총각이 선보러 오는 날은 어머니는 딸 많다고 자랑할 일이 없으니 문간방으로 모여 있으라 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한지로 된 창호지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그 좁은 구멍으로 신랑 될 총각을 훔쳐보았다. 그리고 각자의 느낌을 말하기도 했다. 또 어머니는 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신이 조건만 맞으면 결정하셨다. 어머니 소원대로 언니들은 대부분 시집을 잘 가서 부를 누리고 살았다. 어느덧 언니들이 다 떠나고 막내인 내 차례가 왔다. 21살이 되니 중매장이들이 드나들었다. 아버지께서는 막내 딸만은 조금 더 있다가 보내자고 하셨다. 아버지는 유독 막내에 대한 사랑이 크셨다. 어머니는 내가 23살이 되자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이라며 서둘렀다. 어느 가문으로 막내 딸을 보내야 사람 대접받으며 살 것인가 신중히 생각하셨다. 한방눈이 소복히 내리는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좋은 신랑감이 있으니 선을 보라고 했다. 신랑감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라고 했다. 장남인 것이 조금은 걸리지만 그만하면 조건이 좋으니 어머니는 괜찮다고 환영했다. 며칠 후 선을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왔다. 그날도 한방눈이 소복히 내렸다. 오후 2시쯤으로 기억된다. 그때 우리 집에는 송아지 같은 세퍼트 두 마리가 있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얼씬도 못하게 지저대곤 했는데 그날은 선보러 온 총각과
그의 어머니와 친척들까지 여러 명이 왔는데도 지저대기는커녕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며 주인을 맞이하듯 하였다. 어머니는 우리 식구가 되려나 보다고 좋아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선을 보고 간 지가 몇 날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다. 그때는 전화도 없을 때라 중매쟁이가 오가면서 소식을 전할 때였다. 어머니는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렸고 나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급할 것 없다. 고 어머니를 위로했다. 며칠 후 중매쟁이가 선을 본 총각을 찾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눈이 많이 와서 소식을 못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에는 드는데 조건 하나가 있다고 했다. 그 조건은 학교 때의 성적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좀 당황했다. 솔직히 그 시절에 나는 가방 심부름을 많이 한 편이었다. 어머니는 그래도 내가 언니들처럼 공부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계셨다. 나는 엄마, 나 그 남자한테 시집 안 갈래요. 어머니는 아 왜? 거기서 하자면 얼른 해야지. 나는 그렇게 성적 본다는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니 싫다 했다. 어머니는 내 말에 눈치를 채고 나도 모르게 가까이 살고 있는 학교 교사인 조카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성적을 좀 고칠 수 없냐고 물었다. 조카는 아짐, 그 사람은 교사이니 나보다 더 잘 알기에 방법이 없습니다. 거절당했다. 며칠 뒤에 어머니가 조카를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엄마, 누가 거기를 찾아가라 했어요?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다급했기에 그랬을까를 생각하며 죄스러웠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쪽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했다. 며칠 뒤에 연락이 왔다. 총각이 서울 올라가는 차 시간이 급해 학교에 가서 성적을 못 봤다면서 겨울방학 중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좋아하시며 결혼을 서둘렀다. 나는 그 사람과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하니 어머니는 날마다 성화였다. 언니들은 다 내 말을 잘 듣는데 아, 너는 왜 그러냐? 안정된 직장인이 꼭 해야 한다며 우기셨다. 정말 고민이 많았다. 내 뜻보다는 어머니의 뜻대로 부랴부랴 서둘러 25일 만에 결혼을 했다. 시어른들도 좋아하시며 좋은 집안 딸을 데려와 뿌듯하다 하셨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나에게 너희 시아버지가 9대 독자이신데 너희 남편으로 새 아들을 키우다 잃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깨질까 귀하게 키웠다 고 하셨다. 그때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세상 모든 남편은 모두 우리 아버지 같은 줄만 알았다. 어머니를 아끼고 배려하며 사랑이 많으셨던 아버지셨다. 그런데 살다 보니 시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았다. 남편은 장남의 무게보다는 까다로운 성격과 편식이 더욱 문제였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마지막 인사를 몇 번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시집에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인내하며 열심히 살았다. 수십 년이 지난 요즘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남편 새끼 챙기는 것이 귀찮다고들 하면서 삼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다. 몇십 년을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남편, 한 끼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새로운 찬으로 유기 그릇에 담아 왕처럼 대접을 한다.
남편은 우리 집처럼 식사를 잘 챙기는 집도 드물다고 인정한다. 남들은 외식을 좋아하는데 우리 집은 가족이 모여서 외식을 한 적이 별로 없다. 내가 집밥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두 며느리 역시 아버님은 날마다 생일상처럼 받고 사시니 복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 손주들도 할머니 하면 맛있는 것 많이 해주는 할머니로 기억한다. 우리 부부는 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명시를 외워 남편한테 낭송해 줄 때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좋아한다. 내 머릿속에는 약 100편의 시들이 살아있다. 남편은 나에게 그 장시들을 단시간에 외우는 것을 보면 천재라고 한다. 그 나이에 몇 줄 외우기도 힘들 텐데 하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관리 철저히 잘하고 부지런한 내 아내. 남편 관리까지 잘해주어 70의 중반인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온 것도 당신 덕이요. 세상에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 흔치 않은 내 아내. 저 세상에 가서도 만나자 고했다. 나는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우메 뭐라고라? 또 만나자고라? 남편은 눈웃음을 치면서 근육질의 넓은 가슴을 펴보이며 저 세상에서 나쁜 놈이 당신 해치면 내가 막아줘야지. 순간 맘속에 앙금처럼 깔려있던 성적표가 떠올라서 응수했다. 그러지 말고 저 세상에 갈 때는 버스 차 시간 넉넉히 잡고 학교에 가서 내 성적표를 꼭 보고 가시오. 순간 세목골 눈동자가 마주치며 웃었다. 남편에게 뒤늦게 받아본 성적표는 100점이었다.